이야기 할수 하지 않을까 챙기네. 나 우리는 피터와 늑대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읽어줄게요. 피터와 늑대. 네, 읽어드릴게요. 옛날 어느 마을에 피터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피터 할아버지와 함께 삼색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피터는 할아버지 도와준 장작을 날랐어요. 열심히 일하니까 줄도 몰랐지요. 할아버지, 이제 숲에 가서 놀아도 돼요? 일이 끝나자 피터가 할아버지에게 여쭈었어요. 안돼, 숲속에는 굴주린 늑대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에 위험해. 할아버지는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다음날 피터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피터는 할아버지 몰래 장난감 종이 가지고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어요. 나는 늑대 같은 건 하나도 안 무서워. 늑대가 나타나면 이쪽으로 빵 쏘야지. 피터는 주먹을 치고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빵빵! 피터가 쏘는 입술을 하는데 샤샤가 날아왔습니다. 샤샤는 숲속에서 사는 새랍니다. 그쪽으로 늑대를 잡지 못할까? 아니야, 난 잡을 수 있어. 그럼 내가 도와줄까? 피터와 샤샤는 숲속으로 가다가 고양이와 오리를 싸우는 걸 보았습니다. 얘들아, 왜 그러니? 싸우지 마. 피터가 싸움이 말렸어요. 피터와 샤샤는 그리고 고양이 오리는 늑대를 잡으러 함께 숲속으로 향해 갔습니다. 모두 용감한 사육꾼 같았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갑자기 고양이는 피터 머리 위로 뛰어올라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모자 눈이 가려진 피터는 총을 거꾸로 들고 마주 휘둘렸어요. 히히, 거짓말이야. 바로 그때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의 모습이 배우카 보였어요. 피터는 무서웠지만 그래도 용감하게 늑대의 코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아이고 내 코야, 요새서 가만 안둘 테다. 화가 난 늑대는 피터를 잡으려고 쫓겨나왔습니다. 거기 서지 못해? 엄마야! 모두의 힘이 다해 도망쳤어요. 마치 마주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모두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우렁거렸어요. 나무 이렇게 모두 재빨리 위로 올라갔어요. 늑대는 나무 위를 찾아보면서 계속 으르렁거렸어요. 아유, 깜짝이야. 늑대는 정말 무서워 나뭇가지에 오를 피터는 그제 마음을 조금 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큰일이네. 오리 나무에 못 올라타려나. 아래를 보니 늑대가 오리를 쫓아가고 있었어요. 피터는 어떻게 하면 오리를 구할 수 있을지 고민 생각해 보았어요. 사사 내가 내려가서 늑대의 주위를 돌아 걔 맞추러 늑대의 꼬리를 얼른 묶을게. 피터의 말대로 사사가 늑대 머리에 가서 피터 말대로 사사가 늑대 머리로 가서 약에 올랐습니다. 이 바보 늑대야, 나 잡아봐라. 조금의 특성이 감히 나를 놀라? 약에 올른 늑대는 시킬 거리만 샤샤니 쫓아졌어요.
나무 위에서 피터가 고양이를 밧줄로 늑대에 붙잡아 내리라고 괜히 놀라고 있었답니다. 늑대 자기 머리에서 양이 울리는 소리에 따라 빙빙 돌아가게 비틀거렸습니다. 아이고 어지러워라. 늑대는 암이 잘안 보일 정도로 어지러웠어요. 바로 이때다! 피터가 소리치자 고양이가 올라온 길에 만든 밧줄을 들고 나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늑대 꼬리를 묶었어요. 피터와 고양이는 밧줄을 나무에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삐라 그제야 꼬리가 묶인 것을 알아차렸어요. 밧줄을 늑대의 나뭇가지 대로대로 매달리고 말았답니다. 아! 야, 우리가 늑대를 잡았다! 샤샤는 이 소식을 알리려고 마을로 날아갔습니다. 아저씨, 피터가 늑대를 잡았어요. 뭐라고? 정말이야? 정말이야? 샤샤는 못 믿듯이 샤샤를 따라 나섰어. 수정이 도착한 사자 속는 늑대가 나뭇가지에 묶여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린이도 잡기 힘든 늑대를 어린아이가 어떻게 잡았지? 피터, 너 정말 용감하구나. 아저씨 말에 피터는 신이 났어요. 사자꾼들은 늑대를 메고 모두 마을로 돌아왔다. 나? 마을 사람들은 용감하게 늑대를 잡은 피터를 칭찬해 주었어요. 할아버지도 몹시 기뻐하셨답니다. 끝! 오늘은 피터와 늑대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떠셨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